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잠시 후 30분 후에 발표가 될 원유 재고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크루드 오일은 63달러 이탈 이후에 62달러 초반대에서 움직이면서 원유 재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APA 쪽에서는 원유 재고가 이미 좀 늘게 증가로 나왔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원유 재고 EIA 쪽에서도 예측치 역시나 증가에 대한 예측치가 나온 상황인데요. 잠시 후에 실제치도 저희 신세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고 그에 맞는 맞춤 전략도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저희가 챙겨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전히 신세계 2부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시면 오늘의 마스터죠. 에듀 시스템 마스터님과 함께 꼼꼼한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다면요. 채팅방을 활용해서 더욱더 편리하고 빠르게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을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로 넘어가는 동안에 시간이 이제 12시 1분 15초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그럼 어떻게 변했는지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앞서서 지수, 양지수 모두 하락으로 출발이 됐고 본장 역시나 하락 출발인 상황이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다시 한번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2713.25포인트로 0.39% 약보합권입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6886포인트 기록하면서 0.35% 약보합권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FX 같은 경우에는요, 소폭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1.24215달러로 0.09% 보합권 움직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1330달러까지 눌립니다. 다시 초반대 가격대를 지키지 못하고 1330달러까지 눌린 상황인데요. 0.36% 약보합권으로 1331달러 다시 한번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 발표가 될 크루드 오일, 지금 61.80달러 지금 62달러가 깨진 상황입니다. 지금 62달러 초반대 지키고 있었는데 62달러도 이탈이 됐고요. 지금 61.81달러까지 떨어지면서 0.87% 빠진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금 뭐니 해도 크루드오일이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일단 62달러 초반대, 그리고 중반대 가격대는 좀 미치지 못하지만 62.40달러까지는 좀 올랐었던 크루드오일인데 62달러 이탈 이후에 좀 빠르게 급락하면서 61.80달러까지 좀 눌린 상황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크루드오일 두번 지수로 점검을 해드렸을 때 모두 다운의 의견 만장일치가 됐었거든요. 상승 쪽으로 재료는 현재 구간 좀 보이지 않고 재고가 지난주에 그래서 이번 주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락에 대한 의견 드렸는데 61.75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지금 한 27분 정도 남아있는 재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마스터님, 지금 크루드오일이 61.75달러까지 떨어집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좀 매매 포인트 나오는 게 있을까요? 어떠신가요? 사실 저희는 매매 포인트 드릴 때 외원 항상 위에다 써드리는데 그 원유 재고 발표 기본적으로 30분 전부터 그리고 1시간 후 이렇게 5일 오일 블로킹이라는 거를 드려요. 네. 오일 블로킹이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 타임에는 들어가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청산하셔라 라는 관점에서 드리는 블로킹 포인트고요. 기본적으로 지표 자체를 안다면은 트레이딩을 들어가야 되죠. 그죠? 네. 지표 자체를 근데 알지 못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트레이딩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관망을 했다가 추후에 지표 발표가 나고 난 이후 그 지표에 대해서
보고 나서 배팅을 들어가는 게 블로킹의 기본적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근데 수동 트레이더분들이 일일이 다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걸 시스템화 시켜서 시스템 안에다가 애초에 처음부터 아침에 오늘 뭐 12시에 발표가 있다. 그럼 12시 기준 30분 전부터 블로킹 이렇게 입력을 해놓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좀 더 쉽게 이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도 저희가 문자 상담도 도와드렸잖아요. 매수 쪽으로 61.90달러에 매수 들어가신 분들은 꼭 청산을 하셨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네네. 말씀을 듣고 참고로 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62달러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 크레도의 지금 재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고는 또 어떤 뉴스 나오고 있는지 크루도일 좀 속보 있나요? 네, 우선 지금 네. 휴스턴에서 이 세라웨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네. 며칠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IEA 쪽에서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쪽에서 지금 오펙과 다른 산유국들 경우에는 지금 셰일오일의 어떤 급증세를 고려했을 때 이 생산 플랜에 대해서 좀 재고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이 셰일 쪽에서의 생산량 새롭게 좀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셰일 쪽의 생산량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좀 더 감산량을 줄여야 한다라고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셰일 생산량의 급증으로 인해서 생산 계획을 다시 좀 재조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재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 IEA 쪽에서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지난주에도 지금 재고 발표가 났을 때 재고가 좀 증가한 상황이었죠. 자, 일단 예상치와 그리고 이 전주 발표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오늘 잠시 후에 발표될 예측치는 270만 배럴 정도의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재고가 300만 배럴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재고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치 함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62달러 이탈 이후에 61.76달러로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 62달러 이탈됐다라는 점 다시 한번 현재 구간 크루돌 이슈 점검과 함께 가격대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62달러가 이탈이 됐는데 해설위원님도 코멘트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네. 아까 60.90이었나요? 90에 매수 들어가시는 네, 분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분께 네. 이제 얘기 드렸던 거 이제 그 본전을 잡고 최소 대응을 해달라 라고 했는데 이제 만약에 아까 에이지 마스터님이 얘기했을 때 지금 청산 시점이다. 에서 청산을 했으면 수익권이었을 때고요. 그렇죠. 만약에 홀딩 하셨다 하더라도 본전을 잡아달라. 이해 드린 걸로 보았을 네. 때는 손실을 보지 않지 않았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좋은 방향을 얘기 드리지 않나. 저는 약간 좋은 방향이었죠. 우리 마스터님이 상당히 좋은 뷰를 제시해 주지 않나.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저희 쪽에 이렇게 지금 보유하신 포지션을 보내주시는데 일단 계약수까지 좀 상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그 맞는 계약수에 따라서 좀 운영이 다르니까요. 그 부분도 함께 좀 추가적으로 꼼꼼하게 적어서 접수해 주시면은 더욱더 상세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발표 전인데요. 빠르게 뭐 앞서서 남아 있었던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FX인데요. 자, 유로 FX 어제장에 1.24달러 회복한 이후 지지가 되면서 오늘장 같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달러가 하락하면서 통화적으로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유로 FX 의견 나눠 볼게요. 유로 FX도 최근에 좀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매매를 많이 하시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 그럼 먼저 업앤다운 확인할게요. 하나, 둘, 셋. 네, 마스터님 홀로 다운이고요. 저와 김경민 PD 그리고 김정철 해설위원님까지 모두 업의 의견이 확인됐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 계속적으로 좀 소폭 관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추세적으로는 위쪽으로 가고 있는 차트의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다운을 들어주셨는데 매매 포인트가 다운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네. 추세 자체가 이제 네. 스탑할 포인트가 슬슬 다가온다고 평가를 드립니다. 네. 일단 이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일단 있어야겠죠. 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기축통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었어요. 네, 기축통화의 권리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모멘텀 자체가 일정한 밴드 안에 있는 환율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달러 인덱스가
과거에 오바마 행정부 때까지만 해도 이제 뭐 9위에서 뭐 104 사이에서 박스권을 유지해 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트럼프 정부 이후에 이 밴드를 넓혔죠. 넓히고 나서 이제 신저가를 들어갔는데 88까지 일단 한번 떨어졌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뭐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는 있죠. 네, 다만 문제는 아래쪽으로 공략하실 수 있는 구간이 지금 1.5포인트밖에 안 남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 짧은 공간을 노리실 바에야 차라리 뭐 며칠을 기다리시더라도 아래쪽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고선 더 긴 구간을 노리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물론 이 밴드권 자체가 전체적으로 하향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경체적으로 하향이 돼서 새롭게 달러의 가치가 재정립되는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기축통화에서의 퍼센트가 다시 재정립되는 과정을 통해서 기관들이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달러의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기엔 좋지 않은 갑의 위치에서의 살짝 벗어나는 행동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가 경제적 지식이 있는 한 안에서는 다시 88까지 떨어질 경우에는 강달러에 대한 언급을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달러는 장기적으로는 상방, 그래서 반대로 유로에 있어서는 뭐 치고 올라가더라도 다시 결국에는 하방으로 봐야 되는 공간이 있다라고 큰 흐름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상승 추세가 이제 거의 좀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에서 매도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달러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상방 쪽으로의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로는 역시나 그 반대로 일단 하방 쪽으로 장기적인 뷰를 함께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드리면서 다운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1.24180달러서 거래가 되고 있는 유로 FX인데요. 그렇다면 해설위원님도 역시나 지금 상승 의견인가요? 어떠신가요? 네. 일단 상승 의견이긴 네네네. 한데 네. 저는 상당히 약한 상승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고점이 얼마 안 나왔기 때문에 약한 상승. 네. 네. 지금 현재 이제 하지만 추세적으로 조금 더 상승은 좀 기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 총선이 최악은 좀 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총선 결과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보는 물론 이변은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벨루스쿠니 총재가 이끄는 전진 이탈리아당이 분명히 승리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승리를 한다 하더라도 뭐 과반 넘지 못하는 그런 약한 승리로 예상했는데 전진 이탈리아당이 패배했어요. 패배했다기보다는 예상보다 훨씬 낮은 득표를 기록했죠. 올해 오성운동이 결국 제1당이 됐는데 오성운동이 1당이 되긴 했지만 오성운동의 표수도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다만 오성운동과 함께했던 그 동맹당이라고 있는데요. 그 동맹당이 이탈리아, 이 동맹당이 상당히 지지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최악은 피했다라는 안도감에 어제 이제 유로화도 조금 올라왔는데 이게 한꺼번에 또 겪어봐야 돼요. 이게 양파 같은 네. 이탈리아 총선이 약간 양파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나를 더 벗기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 동맹당이 사실상 상당히 좀 위험한 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맹당의 그 총재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상당히 젊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내가 정당에서 돼서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되면 이민자 15명을 추방하겠다. 그리고 이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의 모든 중심이 다 동맹당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난민이 이탈리아 소녀를 살해했을 때 그때 총기 단사를 했던 사람도 동맹당 당원이었고 그러면서 6명을 부상을 입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상당히 약간 극우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한데 이 극우적인 성향이 강하지만 오성운동과 동맹당이 만약에 연정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위험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우리가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동맹당 같은 경우는 사실 근거지가 이탈리아 북부입니다. 이탈리아 북부인데 사실 북부에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당이에요. 그래서 유럽이 상당히 분리독립 누군가 한 명이 분리독립 얘기만 하면 경쟁이 이렇게 유럽은 왜냐하면 스페인도 분리독립 이슈가 있고 영국도 지금 스코틀랜드부터 해가지고 분리독립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디 하나가 분리독립 살짝 얘기만 꺼내면 다 같이 경쟁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최악은 결국 피했다. 그러니까 결국 최악인 상황은 피했지만 이 다음으로 나온 상황도 그렇게 결과적으로 좀 만만하진 않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 상당히 좀 혼선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동안 좀 기득권을 잡았던 민주당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마테오도 총재도 결국 사임했거든요. 투표 선거 치르고 바로 사퇴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슈들이 좀 추가가 되면
지금의 상승세도 한번 꺾일 만한 그런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 지금 제가 차트를 보시면은 네. 위에 라인이 있습니다. 위에 라인이 있는데 물론 갭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은 여기까지는 살짝 올라와 주다가 밀리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올라오는 상황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에 대한 하방 압력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조금 어느 정도 상승 여건을 보이다가 다시 이제 이탈리아나 다른 이쪽, 왜냐면 연정 구성하면 또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EU 탈퇴는 오성운동이 EU 탈퇴를 결과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EU 탈퇴를 하기에는 연정하는 대상들이 EU 탈퇴를 모두 다 똑같이 주장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정치적으로는 조금 어느 정도 조금 서로 탈퇴는 아니지만 방향은 잡을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난민, 이민자에 대한 상당히 좀 배척하는 그런 형태로 좀 잡기 시작할 거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미국에서 지금 현재 상당히 보호무역주의를 얘기하고 나오면 EU에서 반응이 예전보다 반응이 좀 상당히 좀 거칩니다. EU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런 생각이 왔을 거예요. EU한테 우리가 이런 보호무역주의를 하려고 해. 그럼 너네 어떻게 할래? 그러면 이쪽에서 EU에서 그러지 마. 좀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꺼낼 줄 알았어요. 분명히. 근데 트럼프 오히려 EU에서는 그래 알았어. 그럼 우리도 관세에서 추가로 우리도 같이 해.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약간 트럼프가 살짝 한 발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유럽도 상당히 약간 극단적으로 조금 치닫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이 잡음들이 나중에는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올라갈 수 있고 달러 약세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유로화가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지만 그 부분이 그렇게 갭이 크진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하면서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조금의 상승은 앞으로도 좀 전망이 되지만 일단 좀 제한적인 상승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매수할 때 방망이 좀 짧게 방망이 좀 짧게 잡고 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전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방망이 짧게 잡자고 하셨는데 마스터님 네, 일단 시황적인 부분을 좀 더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일단 유로는 통화다 보니까 통화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20이죠. 20이가 어떻게 금리 결정을 해주고 앞으로 어떻게 변하느냐 이게 사실 핵심 이슈였는데 올해 들어서는 항상 22가 평가를 받았던 게 이제는 테이퍼링 가고 금리 인상 다 간다. 이제 앞으로는 올해는 그 준비 과정의 단계고 모든 준비는 올해 안에 다 끝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들어갔었는데 문제가 이제 5월에 퇴임하는 이제 부총재의 다음 후임으로 스페인 재무장관이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중요한 부분이 제가 이걸 알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저는 원래 ECB의 부총재직에까지는 그렇게 관심이 원래 없었습니다. 근데 이슈에서 이제 부총재 후임 후임으로 들어가고 나서 처음으로 발언한 부분이 올해 테이퍼링 부분도 천천히 가야 되고 금리 인상도 공격적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이슈를 먼저 내놓은 걸 보고선 어느 나라 국가 출신인지를 찾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페인이랑 이탈리아 같은 좀 뒤처진 국가들, 포르투갈이라든가 이런 국가들 입장에서는 사실 유로의 지금 정책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반대로 독일이나 혹은 프랑스 뭐 이런 국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테이퍼링 가고 금리 인상 가야 된다. 지금 너네 발 맞춰줄 수가 없다 우리가 미안하지만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템포가 안 맞았습니다. 근데 드라기가 문제는 드라기 총재 아시죠? 드라기 총재가 이탈리아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상태에서 다음 부총재까지 바뀌어버리면 전부 다 비둘기파적인 총재, 부총재가 선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드라기 총재는 내년에 바뀌지만 1년이란 시간이 남아있고요. 그럼 둘 다 비둘기파적인 성향으로 바뀌어버리면 ECB의 발언이 어떻게 바뀔지는 퀘스천 마크가 돼버리겠죠. 지금보다는 분명한 거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바뀌게 될 거고 템포도 한 템포 느려지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부총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이번 이제 목요일인가요? 목요일에 이제 그 유럽에서 금리 결정 들어가는데 유럽 금리 결정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거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고 이제 템포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실질적으로 발언 권한이 점점 약해지실 거고요. 이제 다음 부총재가 미리미리 내놓는 얘기들, 그 권한들이 점점 더 세지겠죠. 과거에 옐런 의장이 퇴임하기 전에 이제 다음 파월 의장이
발언하는 부분부터 좀 더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시장에 맞췄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예, 유럽 시장에서도 ECB의 다음 주 총재 그리고 다음 총재가 얘기할 컨텐츠들이 집중적으로 포커스가 되실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보실 때 장기적으로 유로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매파적인 성향이다 라고 보셨던 분들께서는 한 발 좀 빼셔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유로FX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제한적인 상승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마스터님도 역시나 지금의 상승세 이제 거의 추세가 다 닫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 네. 추가적으로 뭐 네네. 이제 22 부총재 얘기를 좀 드리자면 제가 한 2주 전인가 1주 전인가요 한번 이 얘기를 한번 꺼낸 적이 있죠. 그런데 곤도스 부총재가 이번에 됐는데 사실상 그 전체 22 분위기는 어떠냐면요. 어떻게든 엔스바이트만은 안 된다. 네, 스페인에서 하고 북유럽과 아니면 영국 쪽에서 스코틀랜드 이쪽에서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쪽은 이제 EU 탈퇴하면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 북유럽 쪽이나 이쪽을 좀 보려고 하는 그 경향. 그러니까 22 내에서는 독일의 엔스바이트만 되는 것만 막자. 왜냐면 이제 너무 이제 엔스바이트만 되면 바로 그냥 테이퍼링 들어가기 시작하고 양자가 축소하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스터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전체 분위기는 어떻게든 비둘기파 쪽으로 가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뭐 이렇게 네. 추가적으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신 쪽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외신 쪽에서는 역시나 달러 흐름 주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달러 같은 경우에 지금 역시나 무역전쟁 우려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만 해도 지금 폴 라이언을 비롯한 공화당원 마저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좀 반기를 들었죠. 이러면서 무역 전쟁 우려가 좀 다소 완화되는 듯했지만 오늘 다시 이 게리콘 사임으로 인해서 이런 우려 다시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달러의 경우는 14개월의 최저치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외신선 보고 있는데요. ING 쪽에서는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게리콘의 사임으로 인해서 이 글로벌 시장은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 어젠다가 정치적 쇼 이상의 무언가라는 좀 확신을 필요로 하는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트럼프의 이런 기조가 정말로 이 무역 전쟁을 유발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일종의 좀 보여주기식 발언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좀 좀 의혹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어떤 부분에서 좀 확실한 부분이 나와야 좀 움직임이 더 확실히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바클레이즈 쪽에서도 비슷한 어조로 전망을 내놨는데요. 트럼프의 이런 관세 위협이 사실상은 좀 스마트한 정치적인 전략으로 결론 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정말로 이런 관세 위협이 실현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금 이런 행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 정책의 일련 단계 중에서 이 코네의 이 사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트럼프 정부에서의 TPP 탈퇴 그리고 나프타 재협상 시행 그리고 최근에 관세 장벽 시행 시도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보호주의를 좀 재창해 오는 모습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는 이제 좀 트럼프의 관세 위협이 정말로 실현화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왔음에도 다르게 좀 생각하는 기관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코메르츠뱅크 쪽에서는 무역 전쟁 리스크가 일단은 증가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내놨고요. 또 HSBC와 같은 기관들은 무역 전쟁의 이 레토릭 이게 좀 부각이 되면서 시장은 미국의 부채로 인한 구조적 약화로 달러는 당분간 약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무역 전쟁이 계속해서 좀 심화된다면 단기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이 이머징 마켓 통화 약세로까지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내놨다고 하고요. 일단 유로 같은 경우에는 내일 22 회의에서 대규모 채권 매입 중단할 것이다라는 기대 속에서 좀 상승을 더 보이고 있다라고 외신선 보고 있는데요. 거의 2주간 터치하지 못했던 레벨이었죠. 1.24295까지 좀 상승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지금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이 양적 완화에 대한 확실한 어떤 움직임은 6월 22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로 한때 오늘자 1.24295달러까지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달러 약세에 대한 지속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로 FX 함께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유로 FX까지 다양한 의견 나눠봤고요. 자, 벌써 시간이 23분 23초, 24초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고 발표를 앞두고 지금 5분, 6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크루드 오일이 다시 61.90달러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재고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느 가격대에서 시작을 하든지 그 부분도 중요한데 할 텐데요. 자, 일단 61.88달러고요. 후반대 가격이 지지가 되면서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측치는 270만 배럴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 지난주에 재고 발표는 300만 배럴 정도가 증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측치와 이전 지난주에 재고 발표, 재고치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일단 재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2주간 계속해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상방적으로의 재료가 뭐 남아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마스터님 일단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예측치가 재고가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예측치보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계속해서 생산량 부분은 증가는 나오고 있어요. 실질 판에는 증가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생산량 부분에서는 증가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모멘텀을 보자면은 그렇게 생산량이 증가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생산 증가 속도, 가속도죠. 네, 가속도는 줄어들고 있어요. 네, 가속도는 줄어드는 면을 볼 때 이 친구들 입장에선 아 이번 주 베이커즈는 좀 애매하다. 반대로 감소해 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재고를 어느 정도 좀 보유를 해놔야 되는 상태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가격이 상승해 버리는 모멘텀을 미리 좀 해지를 해놓는 상태가 되어줘야 좀 더 안정적인 플레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는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재고가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해설위원님도 네, 재고 예측치 네, 비교해서. 재고는 뭐 네. 상승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요. 네. 그 재고 같은 경우가 이제 올라가게 돼도 시장 반응은 이제 적당한 양으로 나오게 되면 그렇게 크게 반응하진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이제 예상폭보다 좀 크게 좀 증가하게 된다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해석이 좀 중요한데요. 해석 자체로 봤을 때도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슈 자체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본연의 그 가격대에 대한 이슈보다는 약간 주변 상황적인 이슈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요. 지금 어떤 가격 상품의 가격을 논할 때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디맨드 풀 사이드라 해가지고 이제 수요적인 측면. 그리고 나머지는 코스트 푸시. 그러니까 과연 이게 수요와 공급의 측면인지 아니면 코스트 푸시하는 요인들이 좀 있는지 여부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코스트 푸시 이슈들은 최근에 이제 중동이나 이런 쪽에 이슈는 없어졌죠. 없어졌는데 이 코스트 푸시라는 이슈가 꼭 무슨 지정학적인 이슈만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달러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밀리진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예상보다 이제 재고 자체가 어느 정도 예상치 정도만 나와도 적당히 좀 밀려주고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인 코멘트로 봤을 때는 이제 아까 이제 유로화 얘기하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자면 트럼프 대통령 도대체 언제까지 이제 이렇게 할 거냐라는 걸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 패턴을 연구를 해봤어요. 제가 이 트럼프라는 사람을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패턴을 연구해봤는데 이분이 하는 코멘트의 강약은 지지율에 따라 다릅니다. 지지율이 낮으면 그래요? 엄청 세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지율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한 발 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지지율이 안 좋았을 때가 언제냐면 총기 난사 하면서 그때가 정말 지지율 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지지율 안 좋았는데 거기에 대한 해법으로 모색한 게 아마 이거 아닌가. 그러니까 무역전쟁을 한번 터트려 주고 나서 이슈를 이쪽으로 좀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슈를 이런 식으로 몰아서 어떻게든 지지율이 좀 나와줘야 최근에 공화당 지지율이 그나마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공화당 지지율도 조금 올라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모든 포커스는 중간선거에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상한 소리를 안 하는 시점 어느 시점이냐 중간선거 어느 정도 이기지 못해도 한 반타작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보일 때 그때 정도라고 좀 생각하시면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상당히 좀 낮은 국면이다. 그럼 뭔가 터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하기 좀 편하시지 않나. 제가 봤을 때 트럼프 트윗 시간하고 이렇게 지지율 봤을 때 근데 제가 과연 지금 미국 쪽 지지율도 제가 신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지율 보면서 좀 대응하시면 좀 본분도 좀 참고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지지율이 좀 낮을 때 좀 강하게 말하는 것 같네요. 일단 자기 지지자들을 좀 다루는 말일까요? 뭐 같은 성향으로 좀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네. 무역전쟁 발언하다가 살짝 한 발 네. 뺐잖아요. 네. 그때 지지율이 좀 올라간다. 지지율이 좀 올라왔다라고 뉴스가 나오자 좀 한 발 뺐어요. 네, 그런 네.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하면서 좀 보셔야 되지 않나. 네. 네,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꿀팁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좀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지금 벌써 이제 28분 57초, 58초 지나가면서 이제 거의 1분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재고 발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측치와 지금 이전치 예측치는 270만 배럴 증가할 것이다. 지난주에 재고는 300 배럴 정도가 증가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예측치 비교해서 오늘장 좀 어떻게 나올지 함께 저희가 잠시 후 30초 후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지금 재고 발표 기다리고 있는 가격대가 중요하겠죠. 61.84달러 선에서 현재 구간 다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62달러 이탈한 이후에 후반대 가격대 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격대에서 더욱더 하방적으로 열려있는 그런 분석을 저희 쪽에서 좀 했는데 가격대 과연 좀 어떻게 움직일지 그 부분 잠시 후 10초 후에 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5초 남겨두고 있는데 계속해서 87, 86. 자, 지금 이제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제 30분이 지나가는데요. 자, 일단 지금 지나가 아직 움직이고 있지 않고 있는데 워낙 지금 호가장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네요. 62.20달러로 단숨이 좀 빠르게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너무 빨리 올라가서 순간 멈추냐. 네, 저도 네, 지금 멈추는 발표 것 같은데요. 수가 네. 나왔는데요. 240만 배럴 증가한 것으로 지금 예측치가 270만 배럴 증가했기 때문에 네. 네, 예측치보다는 적지만 어쨌든 증가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측치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상치가 270만 배럴 정도 증가에 대해서 예상이 됐었는데 일단 뭐 거의 바등바등한 수치이긴 합니다만은 예상치보다는 좀 적게 재고가 늘어났다라는 수치 발표입니다. 워낙 호가창이 좀 빠르게 움직여서 일단 62.25달러 초반대 가격대 좀 소폭 급파한 상황인데 하지만 아직 지금 1분 이제 막 지나가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직 가격대 확실치가 않습니다. 62.2930까지는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지금 예측치는 270만 배럴 증가 예상이었고요. 발표 실제치는 240만 배럴 정도가 증가했다라는 수치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워낙 초반에 반등폭이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어질지 아직은 좀 예상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네. 이제 마스터님이 얘기하셨던 네. 60초 30. 정확하네요. 이쪽에서 또 한번 저항 받고 네. 살짝 상승하다가 이제 저항을 그쪽에서 받았는데 상당히 이런 브로킹 라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간단히 좀 얘기를 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62.329죠. 정확히 얘기하면 29입니다. 예, 29 라인에 대해서 지금 저항선을 드렸던 이유는 네. 기본적으로 이걸 저희는 이제 교환이라고 표현을 해요. 교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매도 추세를 보내는 기관들이 매수 물량들이 터질 때 그 물량들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던져버리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던질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이 친구를 던지겠죠. 그래서 이 기관들의 입장 나름대로의 가치평가상 라인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 기관들이 트레이딩을 할 때 다른 기관들이 던졌던 라인에 있어서는 청산을 할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 돼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저항이 받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크루드 오일 발표가 된 이후 62달러를 회복을 하면서 62.24달러 초반대 가격 계속해서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세는 나오고 있지 않고 현재 구간 가격대에서 좀 치열하게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2분, 3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가격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2.26달러인데요. 오늘 장에 좀 지나갔던 가격대고 오늘의 고가는 다시 한번 갱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고가 역시도 62달러 뭐 중반
시간대에 못 미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좀 힘들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1분 봉으로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 차트 안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좀 멈춰있는 상황이에요. 이 가격대가 좀 치열하게 공방을 좀 벌이고 있네요. 말씀님. 네. 네. 일단 아까 전에 들어올 때 좀 굉장히 매도 물량이 세게 들어왔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네. 추가적인 신규 진입 부분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전에 지금 상태에서 네. 사실 네, 매도로 쫙 빼네요. 그렇죠? 네, 매도로 네. 쫙 빼고 있습니다. 네, 아 역시 지금 가격대를 살짝 올렸다는 거는 매도를 치기 위한 지금 물량이 좀 올라간 것도 같고 마스터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워낙 매도 물량이 좀 셌기 때문에 들어 올렸을 때 좀 소폭이 올라간 것 같고요. 다시 62달러 초반대까지 밀렸지만 또 조금씩 올립니다. 62.19달러 올리는데요. 그렇다면 여기 이 가격대에서 매도적인 관점이 더욱더 위에 있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사실 네. 지금 이 타임에는 웬만하면 네. 거래하시는 것보다 사실 뒤에 그럼요. 지금 네. 호주로 수익이 나 있어요. 지금 이거 리뷰할 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이제 그 마스터님이 얘기했던 라인들이 61.80에서 62.30 이 사이를 얘기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잘 리뷰해 보시면은 원유 재고 발표하기 바로 직전이 거의 그 가격 61.80 쪽 그 가격대였고요. 그리고 상방으로 이제 최고 치고 왔을 때가 62.37. 네. 살짝 몇 틱 정도 오차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좀 좋은 분석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 구간들이 밀리는 구간들이 발생을 하죠. 아무리 이제 정확한 라인을 그었어도 틱수상으로 네. 이제 추세상으로 밀리는 구간들이 발생하는데 보통 15틱 정도를 잡고선 수익 청산 내는 것도 15틱 이상을 공략을 들어가는 방향으로 트레이딩을 들어갑니다. 네. 네. 그래서 보통 이 범위 안에서는 이제 컷이 안 나시고 수익 방향으로 트레이딩을 들어가시게 되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크루돌 발표와 함께 62달러 다시 또 본래 가격대로 올라오고 있는데 62.30달러까지 조금 소폭 올라가면서 조금씩 위쪽으로 방향 잡아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번 더 저항 받으면 정말 대단한 라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럼요. 또 저항 받네요. 또. 네, 계속 돌파 시도를 네. 했는데 이내 또 꺾이면서 네. 저항을 받았죠. 다시 62.28달러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또 30 라인 터치 시도하는데 또 맞고 떨어지면 상당 부분한 저항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크루돌 발표와 함께 골드 같은 경우에는 1300달러, 1330달러가 좀 이탈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로FX 역시나 1.24달러 초반대까지 좀 밀린 상황입니다. 1.24025달러까지 좀 떨어졌고요. 지금 뭐 지수에 대해서는 소폭 반등하면서 보합권까지 올라오는 두 지수의 방향성까지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다시 크루돌로 돌아오시자면은 62.14달러, 15달러까지 초반대 가격은 지켜가고 있고 올라갈 때마다 계속 좀 꺾이고 있거든요. 저항 받아가면서 저희 지금 앞서서 61.90달러에 매수 들어가셨던 시청자분이 자꾸 가격대가 밟히는데요. 과연 이 전에 청산하셨을지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지금 청산 안 하셨다면 현재 가격대에서 정말 마음이 좀 오고 가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이제 얘기 드렸지만 이제 적당히 네. 비싸게 나와도 크게 밀릴 요인 많이 없다라고 제가 그렇죠.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재고도 오히려 이제 줄은 상태고요. 근데 그리고 정제유 재고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는 덜 줄었어요. 다만 정제유 재고는 예상보다 덜 줄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움직임이 가장 무난한 움직임이지 않나. 지금 현재 지금 이 용도 움직임은 상당히 좀 예측 가능한 만한. 그러니까 그 지표 발표가 나오고 나서 대응하기에는 좀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이번 원재고 발표는 어느 정도 약간 좀 쉽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뭐 생각보다 좀 쉬운 흐름이었다. 다시 33달러, 34달러까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 가격대 좀 오늘 좀 만만치 않은 가격대인 것 같은데요. 역시나. 네, 또 저항 받습니다. 3일. 근데 자꾸 이렇게 시도하면 뚫리기도 네. 하거든요. 근데 안 뚫리네, 잘. 예, 잘 뚫리는 상황이네요. 그렇다면은 계속 저항받고 있는데 이 가격대 이렇게 계속 두드리면은 돌파가 가능할 수도 있을까요?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네. 돌파가 보이고요. 지금 또 거래량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뭐 다음 저항선 또 있습니다. 저희는 뭐 한번 저항선 받고 나서 네. 그 다음 저항선 노리면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 다음 저항선 그러면 어디일까요? 지금 일단 62.66 드리고 있는데 62.66달러. 네. 4일까지 가네요. 네. 올라갑니다. 62.6
66입니다. 66달러가 네, 근데 그 다음 이거는 조합이다. 근데 네. 기본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보유했던 분들을 위해서 청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이 타임에서 새롭게 신규 진입하시는 거는 살짝 무리가 있고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62.30달러 돌파 이후에 4일까지 간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대로 계속적으로 돌파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그 다음 가격대는 62.66달러입니다. 그런데 지금 4.0에서도 맞고 떨어진 상황인데요. 아, 그런데 오늘 좀 위쪽으로 관련된 움직임이 현재 구간에서는 좀 세 보이는 상황입니다. 62.37달러까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좀 빠르게 치열한 공방 벌이고 있는 위쪽으로 관련된 힘이 계속적으로 시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62.43달러, 45달러까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 현재 구간 크루드 오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62.44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47까지 뚫네요. 지금 48까지 올라가고 있고 이대로 추세가 올라간다면은 57까지 너무 빠르게 네.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릴까 했는데 지금 추세가 너무 빠르게 나오고 있어요, 마스터님. 네. 네. 여기서부터 한 네. 시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그쵸. 반복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네, 신규 진입자분들께서는 트레이딩을 사실 이 타임에서 들어가시는 건 좀 그렇고요. 뭐 미리 지표 발표 전에 들어가셨던 분들께서는 네. 트레이딩을 지지선 저항선을 잡으시고 빠르게 청산 들어가시는 쪽으로 트레이딩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청산에 대한 포인트도 드렸고 일단 62.56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다음 저항선 62.66달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수를 이미 좀 가지고 계신 포지션을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에 한해서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신규로 좀 포지션을 접근하실 분들에 대해서 좀 지향하시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원유 재고 발표가 된 지 이제 10분이 지나간 시간으로 40분이 넘어갔고요. 마지막 이슈 골드를 저희가 짚어드리지 못했는데 골드 좀 빠르게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의견도 역시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 현재 1330달러 이탈 이후에 1329.8달러로 0.44%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업앤다운 확인해 볼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마스터님 홀로 다운이고요. 저희 세 사람, 저와 해설위원이 그리고 김경윤 PD까지 업의 의견 확인이 됐습니다. 자, 지금 1330달러가 이탈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마스터님 다운 들어오셨잖아요. 네. 네. 오늘 홀로 네. 싸우고 있는데 네. 괜찮습니다. 네. 오늘 아까 지금 홀로 싸워서 지금 유로 맞춰서 떨어뜨렸고요. 다시 그렇죠. 또 저희 아래 매수 포인트에서 맞춰서 지금 또 올렸는데 이거 조금 이따 리뷰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골드는 시황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금리 인상 시점이 딱 2주 남았습니다. 예, 매번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상 확률이 점점 높아지게 될 경우에는 골드가 청산 물량들이 현물 기준으로도 많이 던져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왜냐? 일단 단기적으로 골드에서 은행으로 옮겨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예, 현물들이 단기적 차익 실현을 들어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예, 그 타임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2주 랠리가 또 스타트가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매도 모멘텀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네. 포커스를 드리고요. 물론 어제장에는 이제 북한 관련 이슈들이 터지고 하면서 추가적 상방들이 스트레이트로 쫙 나왔었죠. 네. 근데 반대로 지금 상태에서는 이 구간들이 다 열린 공간이 돼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네. 네. 그래서 매도에 대한 관점을 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지금 골드랑 동시에 통화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타임상. 네.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신세계 포인트를 아까 네. 그 9시 반에 드리고 왔습니다. 9시 반에 들었어요. 드리고 왔는데 네. 예, 지금 유로 같은 경우에는 매수 포인트를 23980에 드렸어요. 예, 23980에 드렸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매도 포인트를 드렸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 매도 포인트를 287829에 드렸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호주는 공교롭게도 고점 맞추기를 들어갔습니다. 예, 점 맞고 지금 떨어지는 고점 맞추기를 들어갔고요. 그리고 아까 막 다 5일에 정신이 팔려서 모두가 집중하고 있을 때 지금 유튜브로 청산을 드렸어요. 예, 유튜브로 지금 예, 청산 신호 네. 7829에서 드렸고 네. 예, 청산가는 7808에서 청산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약반등이 나왔는데 7808에서 저희 털고 나왔죠. 예, 지금 이분들 청산하신 분들 저희 시청자분들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예, 지금 반등이 나오고 나서 저희는 깔끔한 가격대에서 털고 나왔고요. 예, 유로도 지금 아까
70 찍을 때 청산 신호 드렸습니다. 그래서 70 찍을 때 청산 신호 드렸으니까 네. 깔끔하게 같이 청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골드도 역시 말씀을 해드렸고 앞서서 말씀을 해드렸던 지금 유튜브에 말씀을 해주셨던 호주 달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저희 제작진이 그런데 이제 끝나갈 시간이 되니까 선물 궁금하시다고 아, 제가 뭐 드리는지... 제가 웃음이 나왔네요. 그 스포일러를 네.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도쿄 바나나를 준비했어요. 그 시청자분들 도쿄의 명물입니다. 도쿄의 명물이 도쿄 바나나를 준비했는데 제가 사인을 해서 지금 저희 멘티 프로그램을 따라오시는 시청자분들께 한 두 분 정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지금 신세계 멘티 프로그램 내일 전화 주셔가지고 신청하시면은 제가 사인한 도쿄 바나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네, 알겠습니다. 도쿄 바나나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네. 샵 0082번으로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저희 쪽에 네, 도쿄 바나나. 선물 주신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정말 정말 특별한 선물이에요. 네, 그렇죠? MC님도 하나 챙겨드릴게요. 제가 사인한 걸로 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오늘 방송 처음부터 끝날까지 정말 큰 웃음 주시고 너무 너무 즐거운 선물인 것 같은데요. 네, 자, 제가 선물을 네. 지금 하나 더 드리고 네. 갈게요. 선물에서 선물을 하나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네. S&P 공강공약, 예, 갯매꾸기 공약, 예, 지금 다 왔습니다, 거의. 예, 지금 갯매꾸기 공약 다 왔고요. 아까 1차 구간에서 떨어지고 나서 지금 2차 구간 공약하러 지금 다 들어왔죠. 예, 지금 2, 3, 7호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지금 아래쪽에 지금 약조항선이 있어요. 약조항선이 지금 2선에 있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청산을 좀 가져가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이게 갯매꾸기라는 공약이고요. 아, 그럼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가 USB 안에 추가적으로 포함을 드릴 테니까요. 예. 그 신세계 멘토링 신청하시는 분들은 USB에서 이 관련 내용들 추가적으로 스터디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정말 도쿄 바나나 선물도 드리고 네, 아, 전략까지 선물도 드리고 도쿄 바나나 선물도 드리고 네. 예, 사인해서 가치 평가 올라가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사인이 들어있는 바나나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금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좀 가격대만 확인을 하고 좀 넘어갈게요.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62.53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또 해설위원님의 골드 의견 들어볼까요? 예, 골드는 뭐 일단 유로하고 일단 같습니다. 유로 같은 게 네. 어느 정도 지금 상승, 그러니까 이 라인 보시면은 어느 정도 소폭 추가적인 상승에서 이 상단 부근은 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다만 그 폭은 크지 않다라는 점 반드시 좀 유념해 주실게요. 그 폭,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스터님이 이제 금리 인상 시점까지 해서 지금부터 이제 시작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저 약간 하루 이틀 정도 이번 주까지는 조금 더 이 추세를 뻗었다가 밀리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봐주시면은 관점에 약간 차이도 있습니다. 약간의 시차가 있다. 그러니까 관점, 그 뷰는 비슷한데 약간 시차가 좀 있고 저는 좀 어느 정도 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됐다. 그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 영향력에 영향권 안에 들어오는 그런 흐름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건 항상 얘기 드리죠. 오늘 당일 시향이 아니라 이제 좀 일주일 정도의 시향이라는 거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골드는 1328달러까지 좀 눌린 상황입니다. 자, 김경윤 PD 의견 빠르게 들어볼까요? 네. 우선 지금 어제 게리콘 이슈로 인해서 좀 골드 같은 경우에 많이 상승을 해줬는데요. 이 부분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다소 반납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코노미스트들은 위험 자산의 변동성과 트럼프의 관세 정책 둘러싼 우려로 인해서 골드가 상승하는 데 좀 도움이 됐었다라고 분석을 내놨고요. 일단 오늘 게리콘 사임 이슈가 나온 이후에 글로벌 증시와 달러 같은 경우에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오한다 측에서는요. 골드가 현재 매우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의견과 함께 무역전쟁 우려가 완화되는 와중에 이콘의 사임 소식이 시장을 흔들었지만 그렇게 큰 충격이 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견을 또 함께 내놨습니다. 그리고 코메르츠뱅크 쪽에서는 게리콘의 사임 소식이 밤새 골드 상승세에 힘을 보탰다라면서 지금 이로 인해서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무역전쟁 우려가 다시금 불거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그리고 로이터 기술적인 분석에 따르면 골드가 1,342달러 돌파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1,327달러 선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의견을 냈는데요. 아마 여기까지는 한번 밀렸다가 다시금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27달러까지 하락 이후 상승 다시 한번의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골드까지 저희가 네 가지 이슈 정말 꼼꼼하게 전달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던 날이기 때문에 크루돌에 집중을 해서 저희가 또 전략을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오랜만에 일본 출장 갔다 오신 에이스 마스터님 오늘 너무 또 유쾌하고 정말 수익은 수익대로 정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전략을 가져다 주신 것 같은데 오늘 어떠셨어요? 아, 제가 오늘 너무 선물을 많이 드린 것 같아가지고 지금 에이지 산타로 바꿔야 되지 않나 좀 그런 느낌입니다. 예, 여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봄으로 넘어가는데 마지막으로 네. 산타로서 선물을 드리고 갑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면 저희 서머 타임이 시작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거의 마지막으로 드리는 겨울 선물입니다.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재치 있으시고 항상 시청자분들을 생각하시는 에이지스템 마스터님과 오늘 두 시간 동안 알차게 했고요. 자, 김경현 PD. 네. 네. 일단 지금 EIA 쪽에서 나온 원유 재고 내부 내용 중에서 이 가솔린 재고, 가솔린 공급량 같은 경우에는 80만 배럴 정도 줄어들었다라는 소식도 함께 올라오고 있어서 함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ECB 이슈도 이제 다가오고 있고요. 또 세라믹 역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발전되는 사항이 있으면 또 내일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김정사 해설위원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뭐 오랜만에 오시긴 했지만 그래도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오는데요. 그래도 정말 오랜만에 원유 재고 발표를 함께 하니까 참 재밌네요. 예, 원유 재고 발표가 좀 항상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서머타임 들어가는데 그래도 한 시간 좀 빨리 또 배울 수 있어서 좀 더 기분이 좀 좋네요. 좀 일찍 퇴근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서머타임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신세계 방송 역시 10시에서 12시로 시간 변경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고지사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2시간 동안 저희가 알찬 정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을 등 이런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